뭐? 2009년에 가입했던 실손보험 1세대 100% 보장 보험료가 너무 많이 인상됐다고요? 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더 많이 인상됩니다. 더 많이.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자, 요즘에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이 정말 많이 되고 있어요. 1세대죠? 옛날 100% 가입자. 2세대죠? 90% 가입자. 100%, 90% 가입자는 그만큼 많이 보장을 된다는 내용인데요. 점점 1세대, 2세대, 3세대, 지금 현재 4세대의 실손보험으로 전환이 되면서 환자 부담금, 본인 부담금은 많이 발생이 되지만 그만큼 보험료 또한 적게 납입을 하고 또 보험료 인상폭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 유지하는 면에서는 그리 나쁘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12월달까지만 실손보험 1세대, 2세대, 3세대 가입자분들이 4세대로 전환을 하면 50%까지 1년간 할인을 해주고 있고요. 1년 뒤에는 다시 원점 그대로 보험료를 납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하지만 1년 동안 반값 보험료죠. 착한 실손보험, 4세대 실손보험을 전환하면 50%만 납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12월까지이기 때문에 12월 안으로는 꼭 1세대, 2세대, 3세대 가입자분들이 4세대 실손보험으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물론 보험료 납입 여력이 되고 아 보험료 인상폭 그거 어느 정도 내가 감안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당연히 1세대, 2세대, 3세대로 유지하는 게 더 좋아요. 하지만 지금도 보험료 인상폭이 매우 크게 느껴지는데 앞으로 배보다는 배꼽, 지금 현재 실손보험 인상폭보다는 앞으로 더 많이 인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전에 실손보험 4세대 착한 실손으로 전화하면 50%만 1년간만 납입을 하는 여러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을 좀 살리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1세대, 2세대, 3세대 보험료 인상폭이 높다. 그러면 착한 실손보험 4세대로 전환을 하면 되는데요. 착한 실손보험 전환을 할 때에는 두 가지죠. 머리 쪽, 정신과 질환 쪽과 그다음 척추 질환, 이제 뭐 경추, 여추, 목부터 꼬리뼈까지 척추 질환 쪽만 고지라면 다시 전환이 되는데요. 웬만하면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중대 질병 아니고서는 프리패스! 암뇌심 진단받아도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화는 없다. 하지만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하면 본인 부담금이 많이 납입을 해야 돼요.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보험왕이 예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수술비 보험하고 혹은 간병비 보험으로 커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100% 가입자죠.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10만원 납입하고 있다. 착한 실손보험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하면요. 3만원 혹은 4만원 이내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6만원에서 7만원 정도, 물론 사람마다 직업마다 보험료가 얼마 정도 내리는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하지만 큰 폭으로 보험료가 내려가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이럴 때는 아무도 입원했을 때 환자 부담금이 더 많이 발생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수술비 보험으로 준비하셔가지고 질병수습이나 종수습이 혹은 특정 엔대수습비로 가입을 하시면 병원비에 대해서 환자 부담금이 더 납입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 보험으로 커버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는 비갱신형 20년나 90세나 100세 만기로 준비하시면 딱 갱신형이 아니고 20년만 납입하고 90세, 100세까지만 보장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골곰탕 우려먹듯이 계속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으시고 4세대 실손보험과 함께 환자 부담금은 어느 정도 수술비 보험으로 커버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간병비 보험이에요. 아무래도 병원에 입원을 하면 환자 부담금이 더 많이 들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수술비 보험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겠지만 일단은 혼자 입원했을 때는 여러 가지 우리 자녀분들이
뭐 또 이렇게 옆에서 간병을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랬을 경우 M사의 간병비 보험으로 준비하시다 보면 콜센터로 전화해서 48시간 이내에 신청을 하면 간병인이 지원돼가지고 일단은 간병인을 쓸 수가 있다. 아니면 현금 지급되는 간병비 보험을 준비하셔가지고 간병인은 내가 부르겠지만 나중에 후청구해가지고 12만원 혹은 15만원으로 현금으로 보장을 받으시면 된다. 그래서 실손보험 4세대로 전화하면서 그 나머지 차액 부분들은 수술비 보험이나 혹은 뭐 간병인 보험 혹은 뭐 65세 지나신 분들은 있을지 집가 제가 급여로 일단 나중에 노인 장기요양 등급 받은 다음에 매월 40만원 50만원씩 커버를 받으시면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즘에 실손보험 정말 큰 폭으로 인상이 됐지만 앞으로 전환을 하면서 뭐 재가급여나 아니면 간병비 보험 혹은 수술비 보험으로 커버하시면 어떨까 하는 취지 하에 저 보험왕이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자, 가입보다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